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건, 사고, 범죄에 대해 보다 알기 쉽게, 보다 유익하게 알려드리는 검사에게 물어봐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선에서 바쁘게 뛰고 계시는 현직 검사님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검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서울 남부지검 김정아 검사입니다. 네, 저는 김정아 검사님과 함께 아동학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정성용 검사입니다. 네, 두 분 서울 남부지검에서 같이 근무하고 계신데 팀워크 어떠세요? 네, 저희 서울 남부지검은 여성 아동 범죄 조사 부대에 그 아동학대 가정폭력 전담팀을 구성했고, 저와 정성용 검사가 함께 아동학대 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네, 그 김정아 선배님과 함께 많이 배우면서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을 모신 이유 바로 오늘의 주제 때문인데요. 그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의 아이들이라는 점에서 더 심각한 범죄, 바로 아동학대입니다. 네, 줄어들어도 부족한 아동학대 범죄. 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아동학대 피해 현황이 계속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5년에 비해서 무려 3배 가까이나 증가를 했고요. 특히 2021년도 1분기 112로 접수된 아동학대 건수가 약 5,700건. 네, 전년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 무려 109%나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검사님,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전에는 전형적인 사건들만 아동학대로 신고를 했다면 지금 아동학대에 대해서 일반인들의 인식이 개선되면서 다양한 의심 사례에 대한 신고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것이 수사와 범죄 발견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돌봄의 공백이 생기면서 그 어디 나갈 데도 없는 한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가정 내 갈등의 수위가 높아지고 따라서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아동학대라는 말만 들어도 정말 마음이 참 무거워지는데요. 네, 먼저 국민 여러분의 궁금증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아동학대라고 하면 아이를 심하게 때리거나 밥을 굶기는 정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아이에게 욕설을 해도 아동학대라고 하던데 아동학대의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네, 아동학대 정확히 무엇인가요? 네,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을 저지르거나 또는 유기 방해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신체적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적 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를 말하는데요. 손이나 발 등으로 때리거나 꼬집고 물어 뜯는 행위, 그리고 조르고 비틀거나 할퀴는 행위 등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는 물론이고요. 또 도구로 때린다든지 뾰족한 걸로 찌른다든지 하는 도구를 이용해서 신체를 가해하는 그런 행위 등입니다. 그 가장 빈번하게 도구로 이제 이용되는 얘가 효자손, 그리고 옷걸이 등입니다. 효자손이나 옷걸이 같은 것들이 집안에서 이제 흔히 이제 뭐 잡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용해서 이제 때리게 되는데요. 효자손은 원래 용도대로 등을 긁는 데만, 그리고 옷걸이는 원래 용도대로 옷을 거는 데만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위의 질문처럼 아동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하는 경우, 그 경우에도 아동학대에 해당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합니다. 언어적 모욕이나 정서적인 위협, 감금이나 억제 등 아동이 심리적 공포와 위협, 불안을 느끼게 만드는 말과 행동 모두 정서적 학대로 볼 수 있는데요. 그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것은 물론 아동을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사람들 앞에서 과도한 망신을 주는 것도 정서적 학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유형이 있나요? 그 이밖에도 성적 학대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합니다. 직접적인 성폭력이나 추행을 포함해 자신의 성적 만족을 위해서 옷을 벗기거나 관찰하는 등의 관음적 행위, 그리고 아동에게 성적 노출을 하는 행위 등이 모두 성적 학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또 방임도 있는데요. 방임은 말 그대로 아동을 그냥 방치하는 것인데요.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불결한 환경, 위험한 상태에 방치하는 것입니다. 이유 없이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면 교육적 방임, 그리고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행위도 의료적 방임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 어린 아이를 집이나 자동차에 혼자 두고 볼일을 보고 오는 그런 부모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러한 것들도 다 방임행위에 해당이 될 수가 있고요. 특히 요즘에 저도 아이가 있어서 이제 아이를 재울 때 자장가를 불러주는데 그때 자주 불러주는 노래가 이제 섬집아기라는 노래입니다. 엄마가 성들들의 그 네. 노래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이 섬집아기의 그 가사를 보면 엄마가 이제 섬근이는 굴을 따러 가고 아이는 혼자 남아서 집을 보다가 이제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자는 그런 노래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다 이제 집에 아이를 혼자 방치하고 이제 일을 하러 나간 것이기 때문에 방임 행위에 해당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검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 주변의 어떤 사소한 것들도 아동학대에 해당되는지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네, 그래서 모아봤습니다. 혹시 이것도 아동학대인가요? 네, 제가 사례를 들려드릴 텐데 사례를 듣고 아동학대가 맞다 생각하시면 앞에 있는 팻말에서 O를 들어주시면 되고요. 틀리다라고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그 아빠가 술을 자주 드시는데 술만 마시면 잠을 못 자게 해요. 저랑 동생을 앉혀놓고 계속 했던 말을 또 하면서 새벽까지 잠을 못 자게 합니다. 라는 사례예요. 네, 16살 중학생의 사례인데요. 자,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두 검사님 모두 5를 들어주셨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어린 아이들을 새벽까지 잠을 자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앞에서 말씀드린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사례에서는 아빠가 술만 마시면 잠을 못 자게 한다라고 해서 그 행위를 반복적으로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게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을 못 자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예, 그 자체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에는 5살 아이를 기르는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평소 장난기가 많은 편입니다. 어린이집에서 점심을 먹으면서 장난을 했다고 숟가락과 식판을 뺏고 밥을 먹지 못하게 하고 다른 아이들이 점심을 먹는 동안 혼자 다른 교실에 데려다 놓았다고 하는데요. 아동학대로 볼 수 있나요? 자, 검사님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이번에도 두 분 다 5를 들어주셨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그 어린이집에서 밥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물론 그 밥을 과도하게 억지로 먹이거나 그 먹으라고 강요하는 행위도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 단순히 밥을 먹지 못하게 한 것을 넘어서 식판을 빼앗고 다른 아이들이 밥을 먹는 동안 아이 혼자 다른 교실에 그 데려다 두었기 때문에 정서적 학대 행위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부부싸움을 아이가 목격했다는 사례인데요. 네, 부부싸움을 하는 모습을 아이가 보게 됐습니다. 거울이 깨지고 몸싸움까지 있었는데 아이가 본 것만으로도 아동학대가 될까요? 자, 검사님들 하나, 둘, 셋! 네, 이번에도 5를 들어주셨어요. 네. 예, 그 피해 아동이 보는 앞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그 부부싸움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행위는 피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그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인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수사를 하다 보면 가정폭력으로 조사를 받다가 아동학대 사건이 인지되어 오는 경우가 제법 있을 정도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아동학대 사건은 안타깝게도 그 부모에 의한 학대가 가장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네, 그 보호자가 가해자가 된다는 사실 정말 답답한데요. 그 부모가 가해자인 경우에 조사를 해보면 대부분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아이를 훈육하려고 그랬습니다. 또는 내 자식이니까 내 맘대로 하는데 그것도 죄냐? 라고 하시는데 네, 분명히 범죄에 맞습니다. 어디까지가 훈육이고 또 어디까지가 학대인지 사랑의 매는 이미 없어졌습니다. 신체적 학대 행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